원래 저희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역을 넓혀서 VR, AR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인터랙티브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노인이나 환경이나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의 환경과 관련해서 계속 작업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음악학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 비건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원래 관심이 있었던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바이오필리아 그 너머라는 주제를 듣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작업의 연장선상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대부분 인류세에 관련한 전시들이 요새 많은데, 바이오필리아 그 너머 같은 경우는 인류세를 지나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환경운동을 좀 떠나서 다양한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의식이 있어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So in my recent work, I've been thinking about the concept of surrogacy. Of course, it came from thinking about human overpopulation and also the need for multi-species interdependence. And so my project is, so I thought about the concept of surrogacy, which in the literal and historical sense is somebody who gives birth for somebody else. But I was thinking about what else is necessary for life to go on that's beyond reproduction. And so then I was thinking about what are those? And maybe this is something that a lot of young people are asking, which is, you know, beyond continuing a bloodline, perhaps what we need in these really precarious times is care, intimacy, love, pleasure, spaces to mourn and people to accept you. So I've been thinking about who else performs those roles. And so I was thinking about the dog, the mudang, and the female body. And the intention isn't to compare them or to equate them, but to show the full spectrum of how other forms of life are able to become more abundant. So to respond to the theme of biophilia, the question that my work is asking is, when we love nature, do we love nature as an object or do we love nature as a living being? And I'm not an activist, so I think there's really exciting ways to see both answers to that question. For example, what does it mean to love an object? And what does it even mean to be an object? When, for example, there's research showing that there's microplastics in human blood and we are attached to technology all the time. And so I think there's quite a fluid flow between personhood and objecthood that can be explored more to develop more caring ways to relate with nature. LL때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그 바이오필리아라는 주제에 맞춰서 어떤 게임을 만들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가 이제 움직이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고 그 세계 안에 플레이어가 움직이진 않지만 상호작용할 수 있는 NPC, 이제 넌 플레이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들 간의 관계를 좀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레퍼런스 게임 하나를 결정하고 그 게임 메커닉 속에서 이 주제를 풀어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바이오필리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
동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같이 공존하고 싶은 마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뭐 그러한 저희의 기존 관심사를 저희가 작업했던 이제 게임적인 부분, 또 게임 메커닉적인 부분하고 조금 일치시켜서 지금도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학과 예술, 그러니까 융합 작업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거에 이제 끌리게 되는데, 과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법칙들을 발견을 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예술에 가닿을 때는 물론 거기에 어떤 굉장히 전면적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주어야 하는지가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필리아라는 주제가 뭐 생명,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끌림, 사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루고 있는 작업들이 생명현상에 대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을 관찰을 하고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연구를 하고 작업에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끌리는 주제였어요. 해보고 싶은 주제여서. 그리고 당시에 마침 제가 생각하고 있던 로봇도 곰팡이와 관련된 로봇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통해서 꼭 이 작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작업은 오케스트라적 파도 중첩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이제 세 가지 감각을 다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시각, 청각, 그리고 바람으로 느껴지는 촉각 세 가지를 사용하는 작품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요즘에 제가 2020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포스트 휴먼의 다차원적 감각이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차원적이라는 게 포스트 휴먼이 만약 디지털화 된다면 여러 군데의 감각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쪽에 귀가 있고 저쪽에도 귀가 있고 이쪽에 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자기의 감각을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미래가 되면 어떻게 느껴질까를 간접적으로 상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군데 바람을 끌어와서 그 바람으로 소리를 생성하고 또 그 바람이 화면 안에 있는 나무나 풀 같은 것을 움직이는 모습, 그것이 한 대 합쳐져 가지고 이 전시장 안에 가상 정원에서 바람도 불고 정원이 흩날리고 하는 여러 개의 바람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이번 작품 오케스트라적 파도 중첩과 바이오필리아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대주제가 일치하는데요. 대주제가 이제 저도 미래의 포스트 휴먼이라는 새로운 생물이 새로운 디지털적 감각으로 무엇을 느끼게 될 건지, 생물의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미래의 뭐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들도 주체로서 인위적인 진화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진보된 생물들이 느끼는 감각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바이오필리아의 대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 can tell you what is certain. There's not many things. So it's certain that it is 5 channels, it's video, experimental documentary, dream, and relating to the waterways in the city. But it's sort of gone in a lot of peculiar directions, and I'm hoping that it'll be something that is of interest to the general population here. Well, everything relates in this project to
to the Yangtze River or smaller riverways in the city or water in general, and the community's relationship to it, whether it be like some kind of combative stance and trying to like contain the river, or actually appreciating the river as a resource. I guess that's how it relates to the theme. I think the term called biophilia that initiated by SCC,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nowadays it's kind of not a trend, but it's kind of alternative of the artistic production between art and biology, and then it's good for SCC to have this kind of topic or term or initiative. Yeah, we are interested like to apply that the biophilia because our practice is actually in the art and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actually I think when we heard and then we saw about the term of biophilia, and then it's also talking about post-human, it's also related to our practice I didn't expect anything from how the artwork will appreciate or respond by the public. Also another way around, and we will just like let the process going on, and then that's it. And we are excited to have the opening soon.